자, 이제 관심은 여러분들도 또 패널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 오늘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일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진한 이 검수 원복 시행령 덕분에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한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 변호사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아왔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원래 전체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 가능했는데 6대 범죄로 막았다가요. 부패, 경제, 선거, 공무원, 그다음에 대형 참사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이것도 또 줄였어요. 그게 2022년도 9월 10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만 줄여놨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위증교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법무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죄도 가능하도록 네네. 왜냐하면 부패, 경제범죄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등을 좀 넓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반박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그 수사 과정에서 부패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위증교사를 발견한 것이 검찰이 직접 인지한 것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 수사 받다가 김인섭 씨하고 거기서 인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논박이 쓴 그런 미연의 논박을 방지한 공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검수 원복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재수사가 가능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버려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좀 저희가 좀 제가 좀 설명을 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수 원복 또 검수 완박 이야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 검수 원복은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그걸 못하게 했었던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직무유기나 위증이나 마약 수사의 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말한 이 검수 완박은요 검찰 수사권을 당시에 완전히 이 박탈해서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줄여놓은 것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다시 언급한 것은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우리 근데 저는 아직 1심밖에 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안 나왔지만 네. 한동훈 대표의 자화자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시행령을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이번 1심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잘 준비한 네. 직원을 칭찬한 건 그런데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겁니까? 상당히 경찰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둘째치고 네.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또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지 상위법에 반하는 것을 자의대로 해석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모법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된다고 하면 예.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상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사실 이 김진성 씨가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가 될 그 공범 한 명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서 알선 수재를 했는데 예. 근데 김진성 씨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불기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공범은 기소를 했는데 김진성 씨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니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원래 본 얘기로 돌아가면 검수 원복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게 된 것을 예. 시행령으로 바꿔서 취지와 다르게
이게 흘러간다는 것은 국회의 힘을 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네. 지금 이 검수 원복 요 얘기를 답을 해주시고요. 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얘기한 김진성 씨 얘기한 것을 그걸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시죠. 아, 저도 그 검수 원복, 검수 원복 시절에 계속 취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는데 예, 예. 이게 그때 경제 부패 등 등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네. 등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그다음부터는 행정부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등을 네.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패 안에다가 무급죄하고 위정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부가 당연히, 그러니까는 입법부에서 법안을 과도하게 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면은 그 사안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든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위정교사는 중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걸 길게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심지어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뭐 체포동의안이 이미 그 작년 9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없이도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본다는 거죠. 위중하게 보고 반드시 이게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논란, 오랫동안 이 좀 혼란스러운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 15일 이후에는 전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중형이 선고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네.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사실 저 부분은 검찰이 저 부분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요. 김진석 씨의 가담 정도가 약간 달라요. 김인섭 씨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 가담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김인섭 씨가 지금 5년형 항소식 판결까지 났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그 김진석 씨에 대해서 처리 문제가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 이 부분은 배소연 씨의 공직선거법 저 식사비 대준 거 있잖아요. 예. 그 배소연 씨가 확정된 뒤에 그다음 김미경 씨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기소가 되면 어차피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미경 씨와 배소연 씨의 이런 사건 진행 형태가 유사하다. 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